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간밤에 일단은 처음에 좀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게 재창고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있어서 약간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다시 지금 조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시장도 해가지고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자 특히 이제 자본소득을 즉 이제 금융 가지고서 그다음 증권시장이라 이런 데서 소득을 내는 모든 자들에게 과세라고 최대 43% 이상을 과세한다라는 이런 발표가 나오자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급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 분야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적이 보통 금융위기 때 정도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데 가끔 이런 그 이벤트가 나오면은 큰 이런 하락이 나오곤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야는 다 하락했고 그다음에 소재하고 에너지 주들이 일단 1% 이상 하락했고 그다음에 기술주도 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일단 헬스케어 부문 중에서 의료기기 그다음에 연구진단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온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제부터 해서 23일씩 오늘까지 있는 이제 기후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그 기후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온실가스의 감축 기존에 한 26에서 28% 정도를 원래 목표로 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그 기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서 기존보다 한 두 배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지금 목표를 제시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전, 그다음에 CSS, 즉 탄소의 포집과 저장에 대한 이런 시설물들을 관련해서 움직이는 이런 주들이 국내에서도 역시 탄력을 받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스트리밍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락다운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일단 계속 있는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집에서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구독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로 서로 미국 내에서만 경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해외에 있는 다른 통신 업체나 OTT 업체들하고도 이제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IPTV라든가 이런 패키지로 해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 중인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OTT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그 미국의 증세 정책 특히 이제 그 증권이라든가 이런 자본 소득을 가지고서 이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이나 혹은 이제 헤지펀드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금융사들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과세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매출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국내 대기업들도 일단은 이 미국의 글로벌 과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많은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사들 이런 그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적으로 일하고 있는 뭐 삼성현대, 대우, 뭐 SK 이런 삼성현대, LG, SK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글로벌 세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